차는 맞아요. 간지지 뭐 전비 따져서 팔 거면은 그냥. 네, 안녕하세요. 유리남 채널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차하고 또 다른 성격의 차, 완전히 다른 성격의 차죠. 그러니까 승용차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. 전기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? 테슬라 아닙니까?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의 그 동호회 활동은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. 가보죠. 차 구경 어떤 거 하면 돼요? 차 구경 좀 치워주세요. 빨리 차. 탄 게 하나도 없네. 야, 휠 바꾼 건 처음 봤어요, 저. 아, 저는 원래 차를 사면은 이렇게 다 휠 랩핑은 기본적으로 하거든요. 야, 빨간색 차였네요. 좀 흔하지 않고 멋있다고 하는데 전 좀 식상해가지고. 이야. 전 일단 남들이 안 하는 거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. 튜닝한 게 있다 그런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테슬라 라이프 여기 동호회 분들이 보시고. 네네네네.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일단 보시면 색감이 두 가지 색감이 나오는 이제 고광택 필름이에요. 아, 예전에 카멜레온 도색이라고. 네,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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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맞아요. 카멜레온 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네,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지금 카메라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여긴 그레이 보이고 네, 이쪽으로는 네, 분홍 이렇게 보이죠 이제. 네네. 보이는 것 같아요. 인도네시아. 아, 그래. 이거 랩핑이가 얼마냐? 이거는 뭐 한 300 정도 할 거예요, 아마. 벌써 궁금해하고 있다. 네. 그 다음에 휠. 네, 휠. 휠 같은 경우는 일반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으로는 네, 그냥 원피스 네, 휠을 많이 끼시죠. 난 해적왕이 될 거야. 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SSR의 이제 3피스. 조금 더 님이 있고 스포크가 이렇게 역조라서 조금 더 이제 휠이 좀 커 보이는 역할이 있어요. 그럼 일반 사제휠을 이렇게 꼈을 때 네, 전비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?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어차피 뭐 전비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은 튜닝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얻는 효과는 있어야 되잖아요. 드레스업 이후에 뭐 운동 성능이 더 좋아졌다거나. 그렇죠. 일단은 3피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면에서 승차감도 훨씬 더 좋아요. 아, 단조 그냥 일반 주조보다는 단조휠이 승차감도 좋고, 얘는 3피스이기 때문에 이 충격 완충도 더 확실히 더 많이 있죠. 차는 간지지 뭐 전비 따져서 팔 거면은 그냥 승차감 이나 그런 거 타세요. 그냥 테슬라 뭐 돈 없어서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. 오,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남들보다 더 진한 썬팅 프렁크 식빵 등을 했는데 네,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좀 더 어두운 곳에 가면 보일 텐데요. 아, 낮이라서 그냥 식빵 등이면 여기에서 이렇게 빛이 나온다는 네네, 거죠? 네, 이렇게 아, 오마이트로 해서 네, 좀 들어가겠습니다. 네네네. 손에 오디오 살짝 앰비언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일단 돼 있고요. 원래는 없나요? 원래는 앰비언트가 없죠. 아, 여기 아무것도 없죠. 아, 그래요? 그러면 아예 이 제품 자체를 써버린 거예요? 선정형으로 마감이 좋은 제품이고요. 보시면은 이렇게 네, 이런 터치로 제어를 할 수 있어요. 아,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제품을 네, 세트로 빠진 거죠. 아, 여기도 지금 앰비언트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. 네네, 나오고 있어요. 빨간색으로 지금. 네, 그래서 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죠. 이렇게 네, 눌러서 이런 무빙 모드, 뭐 음악 모드, 그 다음에 이런 색깔이나 뭐 네, 이런 이런 거로 다 바꿀 수가 있죠. 밑에도 지금 색이 나오고 있고. 네, 이렇게 해서 색도 이렇게 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. 우와. 이렇게 해서 터치로 이 스티커 자리, 트위터 자리에도 지금 앰비언트가 나오고 바뀌어. 같은 색으로 나오고. 이거는 지금 오디오 튜닝, 스피커 튜닝만 알갈이만 했어요. 테슬라는 좀 이렇게 뭐 앰플 걸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. 가운데 센터 스피커를 이제 바꾼 거죠. 아, 이거는 요새 많이 하잖아요, 승용차도. 그쵸, 이제 네, 요거 뭐 돼 있죠. 특별하게 많이 한 건 없습니다, 저는. 그냥 깔끔하게 타는 거 좋아하고. 깔끔하게 튜닝 하신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네, 것도 그렇고 네, 사제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네, 순정 티해서 네,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이제 외부는 티나는 거 좋아해요. 좀 간종이라. 필름 같은 경우도 지금 전면은 15%, 측후면 5% 돼 있는데도 이제 신성이 좀 좋은 네, 신성 좋아요. 어두운 거 치고는 잘 보이네. 밖에서는 그쵸, 거의 엄청 어둡죠. 네. 천정도 일부러 더 어둡게 했어요, 저는. 그러니까 열차단율도 잘 되고 이제 가장 비싼 필름을 했죠. 그 필름 중에서는 확실히 좀 시원한 거는 있을 거예요, 아마.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네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테슬라까지 네, 오셨어요. 네, 테슬라까지 네, 오고 했는데 뭐 테슬라가 너무 만질 게 많고 되게 재밌는 차예요. 의외로 저는 테슬라는 네, 완전 컴퓨터니까 만질 네,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아니에요.
전기장치만 살짝만 만지면은 오히려 더 만질 게 많은 차예요. 그러니까 테슬라 타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. 전기장치를 만지면 AS를 안 해준다. 전기장치 만지면은 뭔가 트러블이 생긴다. 잘 만지면 돼요. 아, 잘 만지면? 네, 잘 만지면 돼요. 안전하게. 아, 잘 만지면 트러블 생기지 않게 잘 네, 할 수 있다. 그런 제품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고 또 뭔가 문제되지 않게 작업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뭐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다이를 하고 그런 걸 모르는 상태의 업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트러블 생길 수 있죠.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따서 막 하면 네,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네, 그러니까. 네. 거의 그냥, 예, 맞아요, 맞아요. 옛날처럼 그냥 빨간색은 플러스, 검정색은 마이너스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. 예, BMW도 예전에 그 뭐, 선 잘못 따면 에러 코드 뜨고 이런 그쵸? 게 약간 비슷한. 네네네. 쉽게 생각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가잭에다가. 네. 저는 이게 주행충, 그, 보조 배터리가 지금 장착되어 있거든요. 네. 시가잭에다가 그냥 이렇게 저는 꽂게 해놨는데, 이 시가잭에는 5A 이상이 흐르면은 전원을 차단시켜버려요. 아. 근데 에러가 떠요. 그래서 이런 거조차도 5A가 안 넘는 걸로 설정을 해야 되고 맞아요.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르고 업체들이 모르니까 이거는 그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시가잭에 네네네 그 타이어 공기 있잖아요. 네 그거 걸었더니 바로 차단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은 먼저 제 차에 테스트 해보고 달아보고 아 또 이제 느끼고 하다 보니까 어 이거 별거 아니네 테슬라 만져도 되네 왜 안 만지고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고 뭐 할 게 없다라고 하지?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좀 남들과 좀 특이한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. 네. 보조배터리도 저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내가 항상 충전도 얼마나 되고 보조배터리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블랙박스 그 핸... 보조배터리 아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테슬라는 뭐 빌트인 캠이 있지만 네. 솔직히 가끔 녹화도 안 되고 끊기고 아, 화질도 안 좋고 그래요? 사람이 꼭 사고 나면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면 뭐 답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보조 장치로 이제 블랙박스 아. 그리고 테슬라 불편한 점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눈물형 그런 거 했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전자 장치 좀 예민한 차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보조 배터리 이렇게 달았죠. 아. 근데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가 아닌 테슬라 전용 모드를 쓸 수 있는. 이렇게 보시면 EV 모드, 네. 전기차 모드, 네. 얘는 진동으로 충전을 해요. 아 진동으로. 가만히 여기 3분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꺼져요. 자동으로. 3분이 있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반대로 움직이면 2초 이상의 움직임이 있으면 차가 이렇게 움직인다. 네, 이제 충전을 다시 하고. 아 이런 시작합니다. 네, 이런 저는 좀 되게 좀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이라.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얼리 어댑터 아니에요. 아, 뭐 그런 것도 신기한 거 좋아하고 일단은 무조건 달아보고 아니면 떼고 또 달아보고 하는 성격이긴 해요. 뭐 이렇게 용품이나 이런 거 워낙에 이제 보니까 네. 다른 것도 그렇고 자동차 관련돼서 네. 경험이 네.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아,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. 뭐 맞아요. 예, 저도 자동차 동호회 막 거의 한 20년 했고요. 아반떼부터 해서 뭐 그랜저, 뭐 K7, 그다음에 뭐 카니발 하이리무진 쪽. 카니발은 이제 워낙 많이 활동해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고요. 아. 지금까지 탔던 차 중에 테슬라가 가장 재밌어요. 아,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. 오히려 저는 아까 아반떼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예전에는 옵션이 없어서 그거 다 느라고 다 일을 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다가 좀 차가 옵션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 네, 네, 네. 다 일할 거리가 없어서 돌아다니기 네. 시작하고. 맞아요. 근데 테슬라는 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오늘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많이 일단,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. 일단 테슬라는 외형에서부터 너무 차가 이쁘잖아요. 사이버티하고 그러니까 랩핑도 하고 싶고 외형에다 꾸미고 싶고 휠도 바꾸고 싶고 또 남들이 안 하니까 뭐 서스펜션도 바꾸고 싶고 브레이크도 바꾸고 싶고 그러면 또 서스펜션 바꿀 거면은 이왕이면은 남들보다 튀게 이제 에어서스도 좀 하고 싶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브레이크 튜닝하고 이제 에어서스가 있죠. 외관 아, 이게 거의 그러면은 거의 슈퍼카급으로 모형도 성능도 그쵸. 업그레이드 되겠는데요? 그렇죠. 차도 잘 나가고. 네. 그다음에 아까 연비 생각하는데 그냥 연비 생각하면은 그냥 타지 말아야죠. 타지 말고 왜 생각하면서 튜닝을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. 내가 만족하고 하는 건데
잃는 게 너무 많죠. 수준 네, 기준으로 했을 때. 그럼요. 튜닝을 하나 하면 잃는 게 한 두세 가지 되고 그럼요. 서너 가지 되고 하니까. 그까 실이 있는데 맞아요. 어떤 게 나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판단해서 이게 득이 된다 생각하면 하는 거죠 그냥. 네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돌아다니면서 저도 네네, 뭐 테슬라 관련된 정보 많이 얻어 갈게요. 아 네. 너무 반갑습니다. 네. 아, 네네. 아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네.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. 아. 무슨 소리야. 우와 이거 핸들 뭐야? 이 핸들 진짜 이렇게 생겨가지고 운전 되나? 우와 진짜 운전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.